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름 열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름 열매는, 이게 마름이죠? 물밤이라고도 합니다. 마름 열매를 삶아서 맛을 보면 그게 밤맛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는 밤이라는 뜻으로 물밤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마름, 이파리가 지금 잔뜩 구멍이 나 있는데, 무슨 다른 달팽이 종류, 뭐란 그런 것들이 아마 뜯어먹었나 봅니다. 요걸 이렇게 들어서, 뒤집으면,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꽃이 피고 나서. 여기도 열매가 있네요. 이 열매가 뿌리, 이 가시가 이렇게 난 것이 정말,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모양은. 익으면 까맣게 됩니다. 이걸 삶아서 먹기도 하죠. 저도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름 열매인데, 물밤. 우리가 산수에 나오는 마름모도 바로 이 마름에서 나온 거란 말씀을 드렸죠. 마름 이파리에서. 무기 중에 마름쇠라는 게 있습니다. 적군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이 네개 달린 그 철바늘이죠. 어떻게 던져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뿌려놓으면은 적이 추격을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침입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이 만드는 방법은 넷으로 쪼개 만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쭉 꿰면은 여러 개를 이제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죠. 아주 상당히 간단하게 적군을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무기인데, 이 무기도 한자로는 유식하게 삼각추침, 새 발이 달린 그런 기둥주자입니다. 이 주자는 바늘이다 이런 말이죠. 마름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흔했던 거라 이 말이죠. 이 마름 장식을 아녀자들이 놀이개로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이런 놀이개 장식이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디자인돼서 무대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물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의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인 문양을 인용해서 끌어당겨서 그래서 현대적으로 사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아주 전통 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킨 한 가지 예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제 일을 많이 돌봐주는 그 용달차 예 보니까 부인께서 걸어줬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에 대롱대롱 앞 유리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뭔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잘 모르세요. 단지 이것도 분명히 마름 열매를 나타낸 겁니다. 마름 열매를 나타낸 그 뜻은 짐작을 해서 하자면 무슨 뜻이 될까요? 오늘 용달차 일을 나가시는 남편의 고생을 타향살이 고생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애쓰는 남편과 자식을 생각했던 그런 옛 여인의 마음을 담아서 걸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걸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 문화를 계승해서 민족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또 이것을 외국 사람들도 이런 뜻을 알아서 널리 활용하게 한다면 바로 그게 문화적 창달이죠. 우리 민족이 헌법 구조에 제시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놀이개 장식을 보고 마름 열매 놀이개 장식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또 예, 옛날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이런 디자인의 예를 봤기 때문에 디자인 읽는 법에 넣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